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백제 멸망했습니다. 660년에 의자왕이 백제 멸망 직후에 당나 장군 서정방에게 그리고 신라 김춘추 태종 무열왕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랐고 김춘추는 그 술잔에 술을 의자왕에게 끼얹으면서 너 따위가 내 딸 고타수를 죽였단 말이냐. 그래서 의자왕이 그런 치욕을 당했고 의자왕의 큰아들 부여용은 훗날 신라의 문무왕이 되는 김춘추의 큰아들 김범민에게 잡혀가지고 부여용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채찍으로 김범민에게 이제 두드러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갔고 백제를 당나라가 직접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면서 660년에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왜 백제 멸망부터 조금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 어찌 보면 배달 민족의 국가 고조선이 중국의 중앙집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정경에 맞지 않는 한무제에게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도 화가 나지만 감정이입이 심하게 되진 않죠. 그만큼 기록이나 이런 게 고조선에 대한 게 그렇게 우리가 접하기 어렵고 드라마나 이런 걸로도 우리가 고조선 이야기를 듣기 좀 어려워 보고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말로 고구려하고 백제 실은 옥적까지 뿌리가 된 나라가 부여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마한진한 변한이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는데 그중에 부여는 정말 크고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 만들었고 주몽의 아들 원조가 백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뿌리가 부여계로 같아요. 옥조 역시 고구려와 풍속은 달랐으나 뿌리는 부여계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여가 5세기 말 문자명왕 때 멸망합니다. 494년에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부여 멸망이 우리에게 막 가슴 아프게 다가오진 않죠. 가야는? 여러분 가야는요. 금강가야가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당할 때 532년,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당할 때가 562년이니까 6세기까지 가야가 존재했다는 말이죠. 야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삼국이란 표현도 짜증나죠. 막말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뒤엉켜가지고 전쟁을 했던 시기는 가야가 멸망한 6세기부터 7세기 660년과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여러 국가들 부여도 있었고 옥조도 있었고 동해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삼국시대라고 하지 말고 여러 국가들의 시대 열국시대라고 하자. 낭랑 같은 경우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낭랑군,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군이라고 보지 말고 그 낭랑군은 뭐 허동왕자 이야기 나왔고 낭랑공주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멸망했다라고 보고 4세기 313년에 고조선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멸망시킨 낭랑은 그건 한사군의 낭랑이 아니다. 한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반도에 낭랑이 있을 수 있냐. 그 낭랑은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낭랑국으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낭랑까지 포함하면 진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여가 멸망하고 가야가 멸망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잔함을 느끼고 조금 약간 마음이 서글퍼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백제는 왜 그럴까요? 아, 또 이렇게 질문하면 네가 고향이 그쪽이라. 여러분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원조에 의해 건국이 됐는데 어디 한강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백제 초기 수도가 한성, 위례성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서울 강동구 쪽에 뭐 아차산 쪽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송파구에 풍납토성이냐 몽촌토성이냐 막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한강을 중심으로 성지하고 있었던 백제가 장성의 남하 정책으로 괴로왕이 475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5세기의 중심지가 충청도로 내려와서 백제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야. 웅진이 지금의 공주고 세 번째 수도가 삽입니다. 성왕이 천도하죠. 그 삽이가 지금의 부여예요. 그러니까 백제 중심지는 누가 뭐래도 충청도죠. 막말로 전라도는요. 4세기 근초광이 마음 복속하기 전까지 369년인데 아니 이제 저야 이걸 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연도가 여러분 전근대사 공부하면서 연도 가지고 막 심취하는 거 그거 또라이 짓거리입니다. 대신 어떤 왕조의 흥망성쇠 연도는 예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복속당한 게 이제 백제 복속당한 게 4세기인데 근데 백제 멸망은 왜 좀 그럴까요?
만약에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멸망시켰어도 백제 멸망과 신라 멸망이 조금 약간 가슴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백제가 혹은 고구려와 신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더라도 화도 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스스로에 이렇게 자웅을 겨뤄서 신라 국력으로 멸망시켰으면, 물론 그래도 백제도 우리 역사니까 가슴이 아프겠지만, 하필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킨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제가 좀 표현을 했더니, 네가 고향이 또 극적이기 때문에 신라를 좋아하지 않냐. 진짜 난 이 대한민국 땅에 정신병자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 신라 싫어하지 않거든요. 진심. 아, 제가 신라가 싫으면 신라 경주 답사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신라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정통입니다. 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통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라 삼국 통일이라고 저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켰고 고구려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 특히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고구려에 대한 애정하는 마음이 좀 있죠. 근데 그 강한 고구려가 무너지고 아무래도 우리 역사 중심이 이렇게 한반도 안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럼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하려면 진짜 신라를 통일자를 빼든지, 그쵸?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야기 신라 상통일할 때 하려고 했는데 단재 신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 우리 형제국가를 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설령 이들이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되찾고 더 나아가 중국 진하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선 치더라도 이들의 신라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을진데, 작금의 학자들이 김춘추와 김유신을 통일의 영웅이라 칭송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단재 신초 표현인데, 아, 역사 공부하면 어떻게 김춘추를 좋아합니까?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 우리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가 너무 쉽게 멸망당했죠. 여러분, 소종방 13만 병력이 백제 땅에 상륙하고 나서 후일 만에 부여성이 점령당하고 의자왕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뭐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류성에서는 복신, 도치미, 뭐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 지수신이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는데 백제 부흥운동 여러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제 부흥운동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치열하고 백제의 나름의 의병들이죠. 의병항쟁이 엄청 났었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정방의 군대와 13만 병력과 김유신의 5만 병력이 계백 황산벌에서 깬 게 김유신의 5만 병력이 했던 게 다고, 막말로 소정방의 군대가 부여성을 점령하고 공주성까지 이제 이렇게 점령한 게 그게 다인데, 아니 지역에 굉장히 많은 백제 군인들이 있었고 백제 시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 백제 멸망할 때 보면 좀 아쉬워요. 백제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적 풀만 놓고 보면 신라보다 백제가 더 압도적입니다. 신라는 김유신이 워낙에 잘난 사람이어서 그런지 김유신 이름 근처도 오는 사람도 없지만, 이 당시 이제 김춘추는 왕이 돼버렸으니까. 백제는요, 벌써 지금 어떤 인물들을 언급했나 보십시오. 부여 성충. 이 성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나라에는 위징이 있고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있고 백제에는 성충이 있고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다. 결과적으로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영웅으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박수 받아버렸고 성충은 패배자가 되긴 합니다만, 성충이 그런 말씀하고 자결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성충이 마지막 의자왕에게 충신으로서 남긴 글이 내용이 뭐다? 신라군이 쳐들어오면 탄현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당나라 군대가 오면 기볼포에 내리지 못하게 하면 백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만 들었더라도 그 성충의 이목동생 윤춘장군, 윤춘장군 대야성 점령했던 의자왕의 명을 받고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과 겉아서 죽여버린, 근데 윤춘장군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는 기록이 잘 안 나오고요. 또 엄청나게 뛰어났던 신하였던 문신관료였던 흥수라는 관료.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백장군 오천결사대. 그리고 이제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 드러나는 영웅들. 복신, 흑치상지, 도치미나 지수신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뭐 지수신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상고사를 보면 복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흑치상지는 완전히 배반자 취급을 하는 거고, 중국 측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흑치상지가 너무너무 어마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복신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백제 주요 200여 성을 복신하고 흑치상지 등이 다시 장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당나라 병력이 13만 병력이 왔는데 13만이 이 백제 땅에 주둔하기는 당시 당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돌고라고도 대립각에 있고 뭐 토번하고도 대립각에 있고 지금 위구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정도 남겨놓고 10만이 돌아갑니다. 막말로 13만이 백제 땅에 주둔하면 그 군량미도 어떻게 답이 안 나와. 신라가 먹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겨우 3만로 백제 땅을 주둔시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있는 백제 의병들을 막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유인계가 이끄는 당나라 백제 주둔 병력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여러 번 빠지고, 신라가 밥 다 먹여줍니다. 식량 후송해가지고. 근데 백제 의병들이 그 식량 후송로를 끊어가지고요, 고립된 당나라 병력이 진짜 솔직히 신라 없었으면 백제 땅에서 말라 죽을 뻔도 했습니다. 복신이 200여 개 성을 차지해놓고 나서 전략이 참 멋있었어요. 싸울 필요 없다. 왜 싸우냐? 신라에서 건너오는 군량미만 끊자.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나라는 재건된다. 근데 이제 복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 이게 멋있다니까 복신이. 왜냐면 당시 복신이 백제 황자평이에요. 그러니까 황자평이, 여러분, 백제는 16관등제라는 게 있었는데, 16관등 중에 이제 총리를 육자평 제도라고 하고, 진짜 우두머리 국무총리 딱 한 명을 상좌평 혹은 내신좌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복신이 상좌평 소리가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근데 이 복신을 흑치상지나 지수신이나 다들 존경을 해요. 근데 복신의 생각이 옳았죠. 싸울 필요가 없다. 당나라 아이들 물러갈 것이다. 그럼 나라는 당연히 재건되는 거 아니냐. 신라랑은 우리가 충분히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시 고구려가 백제 멸망할 때나 아니면 백제 부군동할 때 정말 좀 제대로 도와줬더라면 백제는 다시 분명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우리가 665년에 영계소문이 죽었다라고 보면, 백제 멸망 5년 이후에 영계소문이 죽었잖아요. 영계소문이 무능력하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건데, 단지 신초 상고사를 보면 아니다. 이건 영계소문을 비하하기 위해 잘못 전해진 기록이다. 그래서 백제 멸망하기 전인 557년에 영계소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계소문이 대망리지 자리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남생에게 줬기 때문에 남생이 무능력했던 거다. 백제가 멸망하면 결과적으로 신라가 당나라의 군량미 다 대주고 그 신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잃는 건데, 고구려는 어떻게든지 힘을 쏟아서라도 백제의 멸망을 막거나 아니면 백제 부운동을 도왔어야 했다. 근데 이제 복신 이야기하다 갑자기 좀 고구려로 건너갔습니다만, 복신이 멋있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복신에게 왕을 하십시오라고 해요. 여러분, 복신도 부여씨입니다. 부여 왕족의 성이 부여씨예요. 무왕의 조카예요. 그러면 의자왕과 이제 사촌간인 거죠. 왕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의 입신양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백제 부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내 조국의 부흥에만 앞장설 테이니 왕은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풍을 일본에서 모셔오도록 하라. 그래서 왕자풍을 왕으로 세우고 부운동을 전개하죠. 물론 이제 복신이 숙녀였던 도침을 죽이고, 또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 일본이 막 화살을 10만 개를 보내줍니다. 아, 복신의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복신이 싸우지 말자. 알아서 당나라 애들 물러간다. 백제 재건된다. 내가 너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일본에서 건너와서 아직 복신 세력의 견제를 하고 싶었고, 복신의 힘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승전보를 울리고 싶었던 부여풍 입장에서는 일본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내가 당나라와 신라와 한판 뜰 테니까 전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 과제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부여풍이 복신을 죽여버려. 복신 죽음이 사실상 백제 부운동을 끝장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신을 죽여놓고 부여풍은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병력을, 어마어마한 병력을 얻어와요. 그래서 이제 백강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4만 병력이 건너와서 당나라 후군과 한판 떴던, 그러니까 이 백제 멸망을 어찌 보면 동북아에 몇 개 나라입니까? 다섯 개 나라가 얽혀있는 전쟁이 바로 백제 멸망 전쟁이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자신들 조상의 뿌리를 백제에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입장에서 이걸 용납하지 못했죠. 그래서 백강전투를 찾아보시면 연도가 660년으로도 나오고 663년으로도 나오는데, 그 4년 동안에 만 명, 2만 명, 만 명 이렇게 군대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일본의 연합군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부여풍이 복신을 죽여버리는 게 백제 세력을 분열을 가져와 버리는데 복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부여풍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당시의 무력 100에 가까웠던 키가 2m에 육박했던 흑치상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흑치상지가 복신을 죽여버린 부여풍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나라가 이 백제 유민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의자왕의 큰아들 부여융을 데리고 와서 웅진 도독부에 또 짱으로 앉혀요. 근데 이 부여융이 또라이,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벌모생활 좀 해보고 나서 아 백제는 진짜 작은 나라구나, 당나라에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인식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빠가 왕이었으면 난 내가 부여융이라면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이렇게 살았더라도 막상 백제 땅에 오면 백제 주민들 데리고 다시 백제를 재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얘는 진짜 웅진 도독부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웅진 도독부 백제를 남백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신 세력 막 이쪽을 서백제, 근데 복신 죽고 이제 부여풍을 서백제라고 하는데 서백제는 일본과 손을 잡고 남백제가 당나라와 신라 손을 잡고 전쟁해가지고 백강에서 일본과 서백제가 패하면서 사실상 부여풍도 이제 고구려로 도망을 쳐버리고 지수신도 고구려로 도망을 쳐버리면서, 근데요 지수신 이야기를 좀 하려면 복신 죽고 난 다음에 흑치상지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흑치상지 항복이 상당히 미스테리여가지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역사 스페셜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겨져 있는 유인촌 씨가 참 진행은 잘했어요. 근데 흑치상지가 왜 그렇게 항복을 했을까? 당시 TV 내용대로라면 의자왕이 흑치상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이제 그만 저항하고 이 당나라 땅에도 백제 유민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 네가 이리 건너와서 백제 유민들을 데리고 당나라에서 좀 잘 살아가거라, 아마 그런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복신 죽음에 좀 분노했던 것 같고 흑치상지도 당나라에 가서 자신의 유명을 좀 떨치고 싶었던 것 같고, 문제는 그렇게 흑치상지가 지수신에게 함께 항복하자라고 했을 때 지수신이 네가 죽었을 때 의자왕을 어찌 저승에서 만나려고 하냐고 지수신은 이제 저리 건너가버리죠, 고구려로. 그러면서 흑치상지가 오히려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게 되면서 흑치상지는 반역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풍이 복신 죽으면서 흑치상지까지 이렇게 백제의 뒤통수를 치게 되면서 백제 부흥동은 그냥 작살나버리는 거죠. 좀 아쉬워요. 부여풍이 복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흑치상지가 복신에 대한 충성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테니 둘이 복신과 흑치상지와 지수신이 손을 잡았더라면 그리고 고구려가 시기적절하게 도와줬더라면 백제는 분명히 실제로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고종조차 바다 건너 백제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유인계에게 철수를 명령하기도 했거든요. 참 백제 멸망 아쉽다. 대신 이제 흑치상지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 지금으로 치면 육군참모총장까지 갑니다. 뭐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무인이다 그런 말까지 듣는 사람이 흑치상지입니다. 흑치상지의 그 힘에 그 뭐랄까 할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문지방을 들어올려도 그걸 교만함을 뽐내지 않았고 그 힘쌤을 뽐내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뽐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군인들이 흑치상지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뭐 500명의 날렘 병사로 토번 막 수만 명을 급수하기도 해버리고요. 전쟁에서 거의 접은 적이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흑치상지, 오죽하면 백제 출신이 당나라에 거의 지금으로 치면 합참 의장까지 갔다니까. 그런데 당시 당나라 최고 여제 측천무가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닌데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이민족인데 너무 큰 정치 권력을 갖게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뭐 난에 가담됐다라고 해가지고 흑치상지를 죽이죠. 흑치상지 아들이 훗날 당나라에 건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당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는데 어찌 이렇게 죽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신원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래 흑치상진 정말 대장군이었다라고 하면서 당나라 황제들이 많이 묻혀있는 북망산에 역시 또 묘를 이장시켜 주죠. 근데 중국 땅에서 그렇게 누명을 써서 죽을 때 흑치상지가 내가 내 조국 백제를 등지고 당나라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할지 몰랐구나라는 회한을 남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이야기하면서 백제의 정말 아까운 인물들 부여 성충, 윤충 장군, 개백 장군, 흑치상지, 복신. 야,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제는 멸망하고 더 이상 재건되지 않았고 나중에 한 200년쯤 후에 견훤이 의자왕,
예, 복수를 갚겠다라고 하면 이제 후백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제가 참 제목 정하기도 애매한 영상을 제가 촬영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고구려 멸망 가겠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아, 다음 고구려 영상은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고구려 멸망과 그리고 신라가 어떻게 이제 삼국을 통일시켰는지, 이걸 통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